강릉 산불 이재민들이 지난 주말을 끝으로 임시 거주시설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재민들을 돕고 있지만 이재민들의 하루하루는 고달프기만 합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건물은 완전히 타버린 건물부터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산불로 보금자리를 잃은 이재민 10가구가 지난 주말 키스트 강릉분원 천연물연구소에 연수동으로 옮겨왔습니다. 아직 산불 피해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해 짐 정리도 못하고 있는데 산불 이후 동생 집으로 모신 연로한 어머니 걱정까지 더해지니 자꾸만 밤잠을 설칩니다. 다른 지하철에 있는 주택이라도 그쪽으로 빨리 선회해서 이건 나중에 복구하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 연세 때문에 87인데 좀 얼마나 기다리시겠습니까? 강릉 녹색도시체험센터 이재는 19가구 68명의 이재민이 살고 있습니다. 집이나 땅이 없이 새들어 살던 주민들은 앞으로의 삶이 더 막막합니다. LH도 30채가 뭐 보유가 됐다 그러고 주택 같은 경우 조립식 건물을 이제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땅을 소유한 자만 가능한 거고 대부분이 세입자거든요. 세입자에 대한 보상은 아무것도 대책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재민들은 낮 12시와 저녁 6시 하루 두 번 나눠주는 도시락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너무 참담하고 이렇지만은 이제 앞으로 다시 일어나야죠. 예. 예.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해야죠. 이렇게 주시는 거 잘 먹고. 다급히 몸만 빠져나오느라 틀 일을 챙기지 못해 도시락 먹기가 힘든 이재민도 있습니다. 급하게 나온 걸 치아를 빼놓고 나가서 치아가 없어서 잘 못 먹어요. 아이고야. 응. 맞다. 틀리 해놓으신 거 놓고 나오셨어요? 예, 예. 그럼 지금 밥을 잘 먹어요. 어서 오세요. 불에 타지 않은 펜션에는 113가구, 240명의 이재민이 옮겨왔습니다. 이재민들을 위해 기꺼이 방을 내준 펜션 주인은 끝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히 내놔야 되지요. 내가 만약에 어디 뭐 내가 피해자라면 나도 어디 가야 될 형편이고 불쌍하기도 하고 좀 처량하잖아요. 눈물 나시죠? 예, 갈 때까지는 좀 그럴 것 같아. 마음이 좀 재네요. 이재민들의 불편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당장 내 옷 한 벌 빨기도 쉽지 않습니다. 펜션으로 옮겼어도 그쪽에 이런 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가 있으니까 빨래도 저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딸이 만든 동영상에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펜션. 이제는 철거되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지만 앞으로 재기해서 펜션을 다시 지으면 나무를 심는 데 돕겠다고 말합니다. 그 국방 요금에서 유후를 나무 심는 데 쓸 수 있고 그런다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이 자연을 훼손한 인간으로서 뭐 조금이라도 속죄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으로 뭐 다시 들어오는 걸로 결정을 내렸죠. 이재민들이 임시 거처로 모두 옮겼고 정들었던 집도 하나둘씩 철거가 시작된 가운데 이재민들의 고된 하루하루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